오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궁금증들이 생깁니다. 그 여러 궁금증 중에 뭐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보시겠지만은 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왜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되지 못할까라는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인 생각 또 교회 여러 지체들을 보면서 또 믿는다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교회 다녔다가 시험 든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이유가 교회를 다시 안 다니는 이유를 물어보면 교회 다닌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간혹가다 또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란 분들이 저럴 수 있어요? 라는 또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고 또 교회 장로님 때문에 아니면 교회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싫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소속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1년이 지나고 또 3년 지나 5년 지나면 아이가 계속 성장하는데 그게 정상인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3년을 해도 3년 했으면 3년 한 만큼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또 성숙해져야 되고 물론 뭐 이런 말도 있죠. 남자는 죽을 때 철든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만큼 남자들이 철드는 게 어른 돼서도 여전히 애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죽을 때 철든다. 뭐 여자분들은 결혼하고 애 낳을 때 철든다라는 얘기를 하죠. 어찌됐건 우리가 신앙의 연배가 되면 될수록 우리 신앙도 성숙해져야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맞죠. 물론 예수님의 제자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에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의 삶을 살죠. 물론 그들이 성령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완벽하게 인격의 변화가 또 삶의 변화가 있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던 율법적인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베드로에게도.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숙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도 이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인격의 성숙, 인품의 성품의 변화에 대해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어찌됐건 3년 하고 5년 하면 5년 한 사람은 3년 한 사람보다는 우리 신앙이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적어도 우리가 10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냥 들은 것이 많아서 그냥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와, 저 사람은 정말 믿음 생활 참 잘해. 참 본받을 만해.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물어볼까요? 진지하게. 신앙이 성장하고 있죠? 라고 물어보겠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하실 수 있죠? 우리 교회도 여기 온지참 벌써 7년째 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요즘은 10년에 강산이 변하는 게 1년에 한 번씩 강산이 변합니다. 그 정도 참 속도가 빠른 시대가 되었어요. 7년 됐으면 굉장히 오랜 시간. 교회가 생긴 지도 참 오래됐다라는 거거든요. 그 사이 여기가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많은 가게들이 문 열었다 개업했다가 1년 만에 몇달 만에 폐업하고 또 다른 가게가 들어오고 벌써 이 건물만 해도 이 1층에 가게 이름이 주인은 안 바뀌고 간판 이름만 벌써 세 번이나 바뀌었잖아요. 물론 우리 오기 전에도 이미 그 간판이 원래 간판이 그 우리가 들어올 때 임금님 보신 탕이었었는데 그 전에 이미 그 무슨 한식 뭐 이런 그런 거였어요. 한정식 했다가 힘들어서 그 임금님 보신 탕으로 바꿨다가 그게 또 힘들어가지고 임금님 수라산으로 바꿨다가 지금 이제 착한 낙지로
바꿨는데 또 모르죠. 나쁜 낙지로 바꿀지. 요번 나쁜 남자가 대세라는데 나쁜 여자 요즘 인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교회가 7년이 되어서 교회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도 참 문제인 것처럼 우리 신앙에 또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7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적어도 7년 동안 신앙생활 했으면 우리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이런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물론 여러분 급진적인 변화를 기대하지는 마세요.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체합니다. 서서히 변화. 물론 그 서서히 변화하는데 그게 좀 빠르게 변화하는 게더 좋겠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 뭘까? 생각해 보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성숙하지 못하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매일같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봐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러나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라고 말씀하시죠. 내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문 밖에서 두드리시면서 아무개야라고 하나님 부르시는 것이죠. 부르셔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무리 불러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은요, 새벽기도 나오려고 하는데 문이 잠겼더라고요. 이 안에서 잠근 거예요. 딱 천간지 빨갛게 해놓은 거예요. 그 새벽에 막 발로 차도요 안 열어줘요. 막 문을 이게 엄청나 쾅쾅 이게 철문이 얼마나 쾅쾅거립니까? 뭐 위에 3층까지 다 들리는데 쾅쾅쾅하고 발로 빵빵 차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막 이거 도대체 한 10분 15분 막 두들겼습니다. 근데 문을 안 열어줘요. 문안 열어줘. 누가 있었을까요 거기에? 누군가 있었겠죠. 어떻게 하느냐, 기도 앰플을 틀어놔요. 앰플을 틀어놨는데도 또 문을 안 열어줘요, 막. 분명히 사람은 있는데. 사람은 있는데. 네. 이게 뭡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아무리 밖에서 문을 열으라고. 아니, 뭐, 지난번에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막 두들기니까 이상한 사람이 들어온 줄 알고 문안 열어줬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그랬어요.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고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얘기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와 함께 더불어 먹고 성장한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수 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그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자는 산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도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텐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텐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누구에게 지금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까? 죽은 사람들에게. 이거 뭘 죽은 시체로 여러분 보지 마세요. 죽은 시체로 보지 마시고. 왜? 지금 이때다.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이때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매 순간마다 우리가 말씀하실 때 때로는 주일 말씀을 통해서 새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길 걷다가 아니면 성경 읽다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그 음성을 들으면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거기 낭떠러집니다. 멈추세요. 멈추세요. 하는데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떨어져 죽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듣지 못할까요?
여러분, 왜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질까요? 매 순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이해하게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왜 듣지 못할까요? 하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날마다 아주 명확하게 잘 들린다. 손 들어보실래요? 명확하게 잘 들린다. 아니면, 어느 정도는 들린다. 어느 정도는 들린다. 겸손해서 손을 안 드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든다. 그러면, 정말 어쩌다 한 번씩, 간혹 가다가, 듣는다. 뭔 말인지 몰라서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일부러 안 드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뭐, 전혀 듣지 않는다. 아니면, 듣는지 어떤지도 모르겠다. 모르겠다. 손안 드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이상 목사님이 저기 미국에 가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대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대요. 잘안 들린대요. 그런데 한국에 오면 더안 들린대요. 한국에 오면 더안 들린대요. 근데 북한에 들어가면 그 즉시 들린대. 북한에 가면, 중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수시로 말씀하신대요. 그런데 신기하게 미국 가면 주의 음성이 안 들리고, 한국에 오면 더안 들리고.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주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것을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주의 음성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 것들이 너무 많이 들려지니까. 길을 걸어도, 집에 앉아 있어도, TV 앞에,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온통 우리 귀가 세상을 향해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들이. 여러분 귀는 어떤 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로 뭘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음성에 여러분 항상 귀 기울이시려고 주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길을 걸으실 때, 아니면 뭐 출근하실 때, 어떤 일을 하실 때,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뭐 슈퍼에 갈 때, 신라면을 살까요? 진라면을 살까요? 우동을 살까요? 짜짜로는 살까요? 정말 사소한 것 같지, 하나까지도, 우리는 묻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세상에, 그러니까 마트에 들어가도 시끄러워요. 막 음악 소리, 막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막 귀가 아플 정도예요. 조금만 나면 너무 시끄러운 거지. 막 귀가 아파요. 귀가. 그 카페에서 가끔 뭐 모임하자, 뭐 세일 모임하자, 뭐 이러는데 저는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해요. 왜안 좋아하느냐? 일단 메뉴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메뉴가 일단 비싸요. 비싸.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너무 시끄러워요. 그리고 카페에서 울려지는 여러분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찬양인가요?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뭐예요? 세상 가요들, 아니면 팝송들, 못 알아듣는 팝송들. 이런 못 알아듣는 팝송이 막 여러분 귀에 막 계속 들려지고 있다라는 거. 들으면서 이런 동시통역 돼요? 무슨 노래인지 모르지만 뭔가 막 외국말로 막 하고 있잖아요. 들려지고 있잖아요. 뭔 노래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 이게 세뇌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 노래인지는 모르는데 계속 세뇌당하고 있어요. 무슨 가사인지도 몰라요. 근데 계속 세뇌당하고 있다는 거죠. 부천에 양육하려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모임 장소를 찾다가 식당에 갔습니다. 아유, 일단 밥은 먹자. 카페, 뭐 분위기 좋은 카페 같은 데 한번 찾아봐가지고 거기서 양육을 하자. 뭐 이건 성경 공부니까, 성경 공부니까. 물론 또 너무 요란하지만 안 되니까 내가 이제 요청했던 것이 좀 조용한 사람 별로 없는 그런 카페를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디 카페가 있대요. 갔어요. 그래서 앉았더니 진짜 손님이 없어요.
12시 갔는데 진짜 손님이 없어요. 우리 거의 한 4시간은 있었거든요. 4시간 있었는데 손님이 한 4테이블 정도? 그 점심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테이블에 뭐두 사람 앉아 있고 네 사람 이런 테이블이 한네팀 정도밖에 없어서 정말 조용했어요. 사람이 없어서 정말 조용하더라고요. 근데 앉아 있는데 음악이 들려오잖아요. 영어 음악이 들려오잖아요. 들어봤더니 복음성 간 거예요.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찬양이. 그래서 전부 다 이게 뭐냐면 영어 찬양이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이게 무슨 노래인지 몰라요. 그잖아요. 무슨 노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막 어린 양 예수의 피막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전부 다 영어로만 된 찬양. 이게 참 지혜로운 거지. 4시간 동안 앉아있는데 잔잔한 찬양이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팝송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 영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그냥 팝송이 흘러나오네. 멜로디 괜찮네. 좋다 라고 들었겠죠. 근데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 찬양을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알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신식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알아요. 옛날 교회 말고 신식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요즘 찬양이었기 때문에 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다 영어로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찬양이 흘러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밥 먹고 거기서 야윙하는데 이 교회 분위기인 거예요. 거기다 사람도 없겠다. 그래서 너무나 좋아가지고, 괜찮네. 딱 보니까, 이게 기독교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밥 먹고, 밥 맛있게 먹고, 또 음식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그 가게를 또 갔어요. 야, 거기 좋다. 우리 거기서 야윙하자. 그래서 거기 또 갔습니다. 갔더니 또 여지없이 또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밥 먹고 난 다음에, 혹시 이거 교회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예, 맞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몇 명이 해가지고 지금 창업을 한 거죠. 그런 레스토랑 같이 생긴 거기를 창업을 한 거야. 참 좋더라고요. 이런 뭘 듣느냐 이게, 뭘 듣고 있느냐. 근데 이런 뭐 히어에 가도 어디 카페 가도 보면은 그런 아주 시끄러운 그런 노래들 뭐. 가요든 뭐 팝송이든 그런 노래들이 계속해서 들려집니다. 여러분 귀에는 어떤 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까? 그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카페에 가가지고 나눔을 하고 말씀 나눔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해도 참 괜찮을 거예요. 그잖아요. 분위기가 조용하잖아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나는 너와 대화하고 싶다. 난 너와 대화하고 싶다. 좀 친밀한 대화를 좀 하고 싶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거부하고 있어요. 너무 바쁘다라는 이유로. 아, 지금 바빠요.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퇴근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바빠요. 하나님은 우리와 날마다 연애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것과 연애하고 있는 거죠. 연애할 때는 그 사람과 더 많이 얘기하고 싶고 또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연애할 때 연애해 보신 분들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연애하셨으니까 결혼하셨겠죠? 그쵸 우리 박은혜 자매님? 지금이야 남편이 핍박한다고 막 공천 내가 왜 교회 안 다닌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랬겠지만은 그전에는 둘다안 믿었으니까 연애할 때는 용순 씨 연서 동주 씨 하면서 두 분이 얼마나 알콩달콩 연애를 했겠습니까? 예? 또 우리 양동주 형제님 굉장히 재밌어요. 장난도 잘 치시고 우리 박은혜 자매는 굉장히 무뚝뚝하신데 빽빽 그러는데 양동주 형제님은 아주 굉장히 재밌으셔요. 말도 얼마나 재밌게 하시는지. 근데 연애할 때는 참그 사람의 얘기가 더 듣고 싶고 그 사람과 더 같이 있고 싶고 더 말하고 싶고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싶어 할 겁니다. 때로는 출근하면서도 전화합니다. 뭐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출근하고 있어요. 출근하고 있으니까 전화 끊어요. 이럴 사람 없을 거라 이거죠. 그잖아요. 퇴근하고 있어. 짜증나. 끊어. 피곤해. 그럴 사람 없을 거예요. 그치? 해봤어?
해보고 싶어? 네, 해봐. 왜? 연애할 때는 그래, 연애할 때는. 밤늦게까지 막 전화 통화하고 싶고. 제가 이제 문지연 씨를 만나가지고 연애할 때, 연애하고 싶어가지고, 친구가 전화를 줬어요, 전화를. 저는 항상 누가 주는 전화만 받아 썼습니다. 제가 사본 적이 없어요. 정말. 단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화 없을 때도 친구가, 지금 캐나다가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부부가 썼던 핸드폰이었어요, LG. 야, 뭐, 용산아, 너 전화 쓸래? 써. 자, 가져. 그래서 두 개를 줬어요. 커플폰이었으니까, 둘이.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줬죠. 그래서 제가 요금을 다 내가면서, 커플 요금제로 해가지고. 그 당시 커플 요금제는 뭐가 있었냐면, 밤 12시만 되면 아침 7시까지, 6시까지 무제한, 무료 통화가 있었어요. 그때가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였었거든요. 그걸 제가 줬죠. 왜? 무제한이라고 하니까. 밤 12시만 되면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전화 통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공짜라는데. 제가 그걸 했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대학원 다니면서 기숙사 생활하는데 공부하다가 밤 12시 돼. 피곤한 거예요, 이제. 졸립잖아요. 얼마나 졸려요. 근데 12시 돼가지고 딱 전화를 합니다. 자고 있는 거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뭐 하고 있어? 그때는 신혼이에요. 연애할 때도 아니고 신혼. 뭐 하고 있어? 자고 있었지. 그래. 나도 기숙사 들어왔는데 할 말이 없는 거야. 왜?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무제한 전화를 몇번못 써봤어요. 전화하면서 졸고 있어요. 전화하면서. 그래도 밤 12시라도 목소리 듣고 싶다고 전화하는 거예요. 단몇분 통화 못 했어요. 뭐, 한번 진짜 길게 해야 5분, 10분 통화하는데도 전화하다 말고 이제 잠드는 거예요. 말하고 싶으면 안 들려. 대답을 안 해. 자? 자? 말이 안 들려. 이 뻗었어. 그럴 때 전화하는 요령이 있잖아요. 이쪽에 누워가지고 귀에다 올려놓은 거. 이러고 전화하는 거죠. 이게 귀찮으니까, 이게 귀찮으니까. 이러고 해봤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연애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통화하니까.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하나님과 연애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고, 또 성경 읽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만 찾아 연구하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그 사람과 만나는 것도 귀찮아요. 그 사람 전화 오는 것도 막 전화 막 차단시키고 막 꺼버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왜?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 사람 얘기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 사람 얘기하는 것도 막 짜증이 나요. 왜 그래요? 다른 대상과 사랑이 빠진 거죠. 다른 대상과. 그러면요, 짝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럴 때그 짝사랑하는 사람 뭐 할까요? 질투하게 됩니다. 여자의 질투는 무서워요. 무서워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해서는 안 된다.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 질투라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질투라는 이름이 있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 주일날 말씀 나눴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근데 귀를 닫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물로, 불로 심판하셔요. 이게 하나님은 질투하시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사랑을 줬어. 그러니 너도 나에게 사랑을 좀 줘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맨날 주기만 하고 맨날 받아먹기만 해보세요. 그것도 짜증나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받아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막 자꾸 주세요.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 네. 알겠습니까? 몇 사람 찔리는 사람 있어요? 맨날 읍대. 너무 그지같이 다니지 마세요. 아, 맨날 돈 없어. 돈 없어. 자랑이다, 자랑. 맨돈 없어. 누가 나안 사주나. 왜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어.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도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 계속 주시는데 우리는 뭐하고 그냥 받아먹고만 있는 거예요. 받아먹고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그 질투의 끝은 뭐라고요?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사무엘 시대 그러잖아요. 사무엘 시대. 모세도 세상을 떠났고 여호수아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시죠. 사사가 끝났어요. 사사 시대가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누가 백성을 다스립니까? 제사장들이 다스리죠. 근데 그 제사장이 뭐합니까? 주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죠. 타락하죠. 그게 엘리 제사장이죠. 그럴 때 그 어린 사무엘은 뭐합니까? 그 엘리 제사장 옆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년이에요. 초등학생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초등학생이었던 그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해 보면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드물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잘 안 하시느냐 이거예요. 말을 듣지 않으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막 말하는데 이 사람 말을 안 해. 말대꾸를 안 해. 그럼 뭐합니까? 아, 말하기 싫은 거예요. 제가 좀 말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집에서도 거의 제가 말을 안 해요. 뭘 물어봐도 잘 말도 안 하고 대답도 잘 안 하고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 하숙집 아줌마가 저한테 굉장히 밥 먹지 마. 아마. 밥 먹을 거야?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고 먹지 마 그러면은. 근데 저를 닮아가지고 또 혜림이도 또 한결이도 못 말하면 말을 안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것들은 아빠를 닮아가지고 뭐 하면 다 아빠를 닮았대요. 그러면서 대답 좀 빨리 하라고 대답을 안 해요. 그 대답 안 하면 꼭 그때 하는 게 있죠. 카운트다운. 하나, 둘, 셋. 엄마들은 다 동일하잖아요. 하나, 둘, 셋 하면 애들은 다 그때 하나, 둘, 셋에 다 모든 게 다 움직여지죠. 네. 네. 마찬가지죠. 뭔 말을 하면 대답해야 되는데 이거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 그러면 뭐 하시냐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십니다. 더 이상 환상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겠는가? 먼저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고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오늘 자 다윗은요. 1절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자 다윗이 자신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가난하고 나는 궁핍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자 다윗의 신분이 뭡니까? 왕입니다. 왕이 가난해요? 왕이 궁핍합니까? 물론 지금 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분은 왕입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 말씀에 첫 번째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마음이 궁핍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가난합니까? 궁핍합니까?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고요. 아 뭐 사먹을 돈이 없어 그런 가난이 아니에요. 아, 정말 나는 삶이 궁핍해 이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난한 심령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채움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궁핍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나는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 자신 스스로는 나는 부유하다라고 생각해요.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내가 기도 생활하고 이만하면 내가 믿음도 있고 말이야. 이 정도 교회 생활했고 내가 뭐 직분 생활도 하니까 이만하면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자, 여기를 이제 시편을 접어두시고 피스를 접어두시고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14장부터 20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신부령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의 신분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실 잘 몰라요. 말하지 않고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십니다. 내 행위를 다 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차든지 뜨겁든지 이게 명확해야 되는, 확실해야 되는데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정말 신앙생활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기도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찬양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정말 열정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아까도 촬영을 하고 오는데 우리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엄마, 신앙생활 적당히 해. 요즘 너무 극성 피우는 것 같아. 적당히 좀 해. 또 남편은 이러다 또 신학한다고 목사 된다고 하는 거 아니야? 적당히 해. 그 부전자전이라고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똑같이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요즘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아들 눈에도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전에 그렇게 안 하셨나 봐요. 남편 눈에도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러다 목사 되는 거, 목사 된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응? 적당히 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이 차든지 뜨겁든지 이게 명확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확실해. 여기서 차다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 차냐, 딱 마셨는데 머리가 띵한 거 있죠. 너무 찬 거 있죠. 이 정도가 찬 거예요. 그냥 미지근한 물 마시고 아 차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진짜 찬 거 있잖아요. 드라이 아이스를 손으로 만졌을 때 그 느낌 만져보셨나요? 손이 달라붙죠. 정말 찬 거. 그래서 정말 차든지 정말 뜨겁든지 이게 신앙이라는 거야. 그런데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작.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미지근한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냥 적당해. 뭐 그렇게 극성스럽게 하려고 그래. 뭐 금요일날 가서 또 기도하려고 그래. 그냥 적당히 하지. 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한다고 그래. 그냥 적당히 해. 뭐 좀도 한다고 그렇게 극성을. 아, 직장생활에서 그래. 직장생활만 해. 직장생활에 충실하지. 뭐 그렇게. 물론 직장생활에 충실하지 않고 뭐 성경이나 읽고 있고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새벽 기도 갔다 왔다 피곤해 졸고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불충성스러운 거예요. 그잖아요. 꼭 티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왜 그래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아, 새벽 기도 갔다 와가지고요. 그런 거 핑계대지 마세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든 뭘 하든 우리는 정말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 비지근해가지고요. 그런데 만약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거 못 먹겠다. 이게 먹을 수 없는 말. 뱉어버리겠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말씀 시작.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너무 풍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만하면 풍족하지 뭐. 이만하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실상 너는 비참해. 너는 불쌍해. 너는 가난해. 눈이 멀고 벌거벗은 거 알지 못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눈도 벌어버렸습니다. 벌거벗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너에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필요한데 너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런 간절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너무나 좋은 곳에서 지내다 보면 이게 좋은 게 좋은 건지 몰라요. 감자를 모르죠. 여러분 우리나라 뭐 정치 뭐 정치 얘기해서 뭐 좀 그렇지만 왜 우리나라 정치 서민들을 위한 정치하지 못합니까? 그 정치인들이 다 뭡니까? 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가난한 자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다가 제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웃었어요. 뭘 웃었느냐면 이번에 그 미 대사관이 그 흉기에 아주 그 테러를 당했잖아요. 참 그런 것도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런데 테러를 당해가지고 여기 깊이는 3cm 뭐 얼굴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다 찢어졌죠. 3cm가 그리고 여기도 손도 찢어지고. 근데 그 일을 지금 해외 나가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소식을 듣고 나서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비슷한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라는 얘기였어요. 나도 비슷한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여러분 그 비슷한 경험이 뭔지 아시죠? 청년들은 잘 몰라? 선거 유세할 때 칼로 했잖아요. 똑같은 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당신과 같이 비슷한 경험을 해봐서 내가 압니다. 웃음 안 되는데 그 말은 웃기는 거예요. 또 웃긴 거예요. 비슷한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너무 잘 살면요. 너무 누리고 있으면요.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가난한 사람의 마음.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 고생하는 걸 몰라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또 아픈 사람의 마음을 잘 몰라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부러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벌써 비웃잖아 이렇게. 뭔 소리야. 못 느끼는 거야. 나 그냥 이 얘기만 했을 뿐인데 그냥 뭔 소리야 또 자기 자랑하네 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으니까 사실은 잘 못 느껴요. 왜 그냥 교회가 다 이런 줄 아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 밖에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 얘기해주면 세상에 그런 교회가 다 있어? 요즘도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부럽죠. 여러분들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맨날 에휴 또 목사님 또 하면서 또. 여러분들은 맨날 그렇게 들으시지. 여기 있으니까 에이 목사님. 맨날 하는 소리야. 맨날. 그냥 하는 소리로 듣지 이걸 그렇게 듣지 않아요. 근데 그 맨날 하는 소리를 밖에 있는 사람은 맨날 듣고 싶어요. 여기 있으니까 사실은 잘 몰라요. 특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저를 만나서 대부분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몰라요. 밖에 실정을 모릅니다. 다른 교회 실정을 몰라요. 가서 보면은 좀 이제 경험하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여기 있으니까 나
봐도 그냥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무슨 말 이해가 아십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벌거숭인데 눈도 멀어있고 귀도 막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주님의 꿈꾸신 교회 이 공동체에 속해 있으니까 마치 나는 눈뜬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나는 정말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또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리더로 세우기도 하고 또 뭐 드러난 사역들이 많잖아요. 뭐 찬양단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자신이 뭐가 된 것처럼 우쭐해요. 사실 알고 보면 다 뜯어보면 없는데 오늘 이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이죠. 스스로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야, 착각하지 마. 너는 비참하고 불쌍해.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해?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18절에 그러면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렬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시작. 그래요.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고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이제는 제대로 된 열심을 내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온 말씀이 20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자, 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어. 그러니 내 음성 듣고 뭐 하라는 거야?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까?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사람한테. 스스로 풍족하다라고 말하는 착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넌 잘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아니야. 아니야. 잘 좀 들어봐. 듣고 네가 회개하고 문을 열면 나는 너와 함께 먹고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살려면 열심을 내고 노력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은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죠. 자신의 생명을 지켜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우리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편 86편 2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나는 신실하오니 나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자, 다윗은 주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입니다. 물론 신약시대도 그랬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네? 야훼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뭐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했어요. 항상 거기는요 수식어가 붙었어요.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하나님이에요. 이삭과 함께했던 하나님이고 야곱과 함께했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었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건 대단한 고백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니면 목사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있느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있느냐, 나와 일대일의 관계 속에 있는 나와 친밀한 그 하나님이 되고 있느냐 이게. 다윗은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는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쁨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죠. 다윗은요 매일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3절부터 7절 말씀에 내가 온종일 하루 종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주님의 종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예언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실 분이시기에 제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온종일 매일같이 하루 종일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예언을 들어주십시오. 나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죠.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찬양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8절부터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신들 가운데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어느 신이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지으신 문나라가 모두 와서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은 위대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니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네, 주님 같은 분이 어디냐, 이 세상에 주님 같은 분이 어디냐 이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어느 신이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높입니다. 하나님께 하셨던 일들을 막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거예요. 다윗은요 출애굽했던 그 과정을 추억하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주셨던 그 과정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내주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런 수많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는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냐 이 하나님 같은 분이. 여러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다윗은요 주님의 길을 가르쳐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내용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길을 가르쳐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모르면 우리는 또 방황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알지 못하면 또 우리는 방황은 또 헛사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야 될 방향으로 목적지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또 엉뚱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거기로 갈 때가 아닌데, 그 길이 아닌데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다. 날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해 보면 아주 이른 새벽에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한 4시 정도 됩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아주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 왜 길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 오늘은 내가 어느 마을로 갈까요 하나님. 예수님도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오늘도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지 않으면 나는 결코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만을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28절부터 29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말씀하시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왜?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으니까 아들의 위치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나는 말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날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새벽마다 물어봐요. 온종일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벳세다로 갈까요? 가나로 갈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까요?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사마리아로 갈까요? 주님의 길을 가르쳐달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길을 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굴을 돌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로 얼굴을 돌려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거느리신 여종의 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총을 베풀어 주실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친히 나를 돕고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니 오늘뿐만이 아니고 매일같이 우리가 새벽이든 아침이든 점심이든 출근해서든 어디든지 주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또 엉뚱한 길로 가고 또 엉뚱한 것을 선택하고 그러다 보면 또 불순종하고 또 죄짓고 또 우리가 또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또 후회했지 않아요? 왜 내가 이렇게 갔지? 분명 하나님 이렇게 살지 말라고 왜 또 우리는 이렇게 살았지? 그렇게 후회한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후회한 날들을 돌이킬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해 주님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 붙잡고도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또 통일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올해는 통일시대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임박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모퉁이돌 선교회에서는 8월 15일 전후로 해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또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새벽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뭐 복사한거 하나 가져가셔야 되고 저 뒤에 기도 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책자를 가지신 분은 44페이지고요. 44페이지에 보면 오늘 말씀도 이런 묵상하시면서 44페이지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44페이지부터는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 분야로 회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개할 때인데 우리가 한국교회의 죄악을 회개하고 두 번째는 한국교회 해외에 있는 목회자들의 죄를 회개하고 세 번째는 한국과 해외에 있는 성도들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지러 갑니다. 우리 한번 책자 복사본 여러분 받으셨죠? 첫 번째 한국교회 죄악을 회개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다. 세계 교회가 한국교회의 놀라운 성장에 주목하였다.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그리고 많이 큰 소리를 기도하였다.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개독교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으며 종교의 호감도 조사에서도 기독교는 제일 이미지가 나쁜 종교로 지목되고 있다. 한때 1200만을 자랑하던 기독교 인구가 800만 명 이하로 발표된 지 오래다. 최근 각 교단의 총회를 앞두고 발표된 통계 보고에 의하면 기독교 인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회의 죄악으로 인해 전도의 문이 닫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성도들마저 떠나고 있다. 이것이 현재 한국교회가 처한 실상이며 현 주소이다. 이렇듯 참담한 한국교회의 현실에 대해 하나님은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고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씀하신 주님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한국교회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구하고 명예를 쫓고 권력을 탐하고 쾌락과 음란함과 교만을 먹고 마시는 죄악을 범했음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내용이죠. 한국교회와 해외에 있는 목회자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시작. 강단에서 복음을 진리를 선포하자. 하나님보다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복음 이외에 듣기 좋은 것을 말함으로 복음을 왜곡하고 성도를 진리에서 떠나게 한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물질적 탐욕에 이끌려 교회 재정을 횡령하는 등의 온갖 사기와 거짓으로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교회를 분열케 한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자녀에게 세습하는 등의 행위로 하나님의 기름 부심과 권위를 무시한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명예와 권력을 위하여 단체장, 노회장, 총회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금권 선거를 펼치며 돈으로 권력을 사고파는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학력과 학문 연구 등의 사실을 위조하는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목회자들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적 타락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랑하고 과시할 목적으로 교회를 화려하게 꾸미거나 대형교회를 건축하는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둔감하며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목회자들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서로 사고파는 등의 거래를 일삼는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한국과 해외에 있는 성도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시작. 온 한국교회 안에 차고 넘치는 죄악을 견딜 수 없어 마음을 찢으며 자복하게 하시고 회개하여 정결해진 심령들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남한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북한의 죄악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북한 땅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을 일으키사 북한 땅을 진동케 하옵소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냐 하시고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하라. 말한 이사야의 고백이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와 성도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남한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세상의 죄악과 불법을 향한 정죄를 멈추고 여호와의 거룩하심 앞에 부정한 자기 자신을 먼저 보게 하시고 겸비함으로 모든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열심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 직분을 섬김이 아닌 명예와 힘을 자랑하는 상징으로 생각하고 교회 위에 군림하고 직분을 남용했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세속한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가치를 좇으므로 선교에 열심을 내지 않는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탐욕과 음란과 사치함과 방종에 이끌려 하나님을 배반한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폐하게 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 오늘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먼저 이 남한 땅의 교회가 목회자가 또 성도들이 회개해야 여러분 남북이 통일되었을 때에 북한에 있는 교회를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타락한 상태에서 그런 타락한 가치관을 가지고서 북한이 붕괴되었을 때 그곳에 또 대형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남한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통일되면요 그 순수한 북한 성도들을 또 타락으로 또 병들게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참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궁핍한 자입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하면 되겠지. 나는 풍요로워. 나는 풍족해. 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엉뚱한 삶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이 타락한 남한 땅의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복음을 복음대로 선포하지 못했던 목회자들의 타락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도들의 그 타락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십니다.